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7월 7일 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통일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 기사가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군더더기가 거의 없을 정도 아주 완벽한 그런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고 어쩌면 이렇게 기자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4.15 총선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한 그리고 핵심을 정확하게 공략한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그야말로 기사의 원형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9월 8일에 보도된 내용은 또 통일일보 기사가 대법관이 증거물인 투표지를 위조하다. 부제목은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과 문재인을 행사 고발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 내용도 지난번 7월 7일 기사와 다름없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번 소개한다. 이렇게 보시고 함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에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때문에 전국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대상인 소송에서 법정 완료 시한인 6개월이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불과 3개의 선거구만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검증을 참관한 전문가는 3개 선거구의 모든 투표지가 새롭게 만들어진 가짜였다고 경쟁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모한 대법원은 감정 대상물의 증거를 파기, 위조한 증거를 원고 측에 제시한 것이 발각되고 말았다. 법적으로 불법을 규명하거나 혁명을 해야 할 분기점에 도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다.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과 수많은 공무원 그리고 자유시민을 적폐로 탄압했다. 또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와 빅데이터를 동원하여 전례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많은 야당 후보가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함을 개표한 이후에 대부분이 역전패하고 말았다. 같은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후보별 득표가 통계적으로 보나 확률적으로 보나 동일한 모집단으로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에서는 여야 후보 간 사전투표의 득표율은 일정 비율을 보였다.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선거구 가운데서도 2.3%에 해당하는 3개의 선거구만 재검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의 경우 거의 모든 투표용지가 가짜라고 판단되었다. 한국은 투표용지는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모든 사전투표지는 접은 자국 자체가 없었다. 작년 4월에 개표 때 분명히 접힌 투표용지가 개표됐는데 재검표 과정에 나온 투표용지는 마치 새로 인쇄된 책이나 신권처럼 휘거나 사람들의 손으로 취급한 흔적이 없었다. 사전투표용지 엡손 잉크젯 프린트에서 한장한장 출력해서 투표인에게 교부되었으나 재검표 법정에 나온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트가 아닌 인쇄한 것이었다. 법 앞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 대법관들이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증거의 촬영을 금지하고 가짜 투표용지 등 감정 목적물을 축소, 또한 감정 대상물의 측정을 거부, 증거를 선고 전에 피고인인 선관위에 반환, 감정물의 촬영 사진을 삭제, 증거물의 봉인을 훼손했다. 영등포을 8월 30일 증거물 보관 장소에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 범죄를 한국의 국내외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재검표인 6월 28일 때 발견된 누가 봐도 가짜인 투표지의 증거물을 폐기하고 새롭게 위조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이 촬영하는 사기 공작까지 한 것이 바로 9월 3일 날 발각되었다. 조재현 대법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재현 대법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이 증거를 파기 위조하는 것은 형법상의 증거 위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부정선거가 발각된 문재인 정권의 발악이 시작됐다. 1년 4개월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단체의 저항과 투쟁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선거 관계자와 대법관 전원을 거듭 비난했다. 9월 6일에는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단 모임, 한변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총선 때 뿌렸던 재해지원금 매수 및 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문재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 현재 국민혁명당이 총선 전체의 무효를 요구하는 비례대표의 재검표 재판이 지난 9월 6일 날 시작됐다. 많은 당원들이 기독자유당에 투표했는데 한 표도 들어있지 않은 투표수가 수백 곳을 넘는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이 비례대표 재검표 주심은 바로 민유숙 대법관이었다.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 판결을 한 판사로 유명하다. 민유숙은 재판을 언제 다시 열지 모른다면서 30분 만에 도망치고 말았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 6명은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면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황교안 후보 전 총리는 대법관들을 하예나 무리라고 선언했다. 한국은 더 이상 혁명 이외에 문재인 정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4.15 총선 이후부터 재검표 이후까지 아주 그 사건의 핵심을 잘 단정하게 정리한 통일일보의 그런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정말 깔끔한 문장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